지난 23일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카 사장이다에는 비타민 사들고 온 손님, 진상이라고 생각했지만 좋은 손님이었습니다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. 작성자 A씨는 며칠 전 손님 5명이 와서 배부르니 고기를 2인분만 주문하겠다고 했다. 이에 A씨는 최소 3인분은 부탁드리겠다고 양해를 구했다는데요. 그럼에도 해당 손님은 우리 다 못 먹어 아가씨, 남긴 건 환불해주나? 라며 2인분 주문을 고집했다고 합니다. A씨는 웃으면서 아버지 저도 먹고 살아야지요 하면서 넘겼는데 다음날 아침 오픈하려고 보니 문에 웬 쇼핑백이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. 쇼핑백 안에는 손편지와 선물이 담겨 있었다는데요. A씨가 공개한 사진 속 편지에는 엊그제 무리한 부탁을 드렸었는데 되돌아보니 죄송스럽다. 그럼에도 친절하게 응대해줘서 참 감사드린다. 기력 회복에 좋다고 해서 샀다. 드시고 힘내세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. A씨는 아마도 집에 돌아가서 이 얘기를 딸에게 했고 따님께 많이 혼나신 듯 했다고 추측했습니다. 그러면서 오늘도 힘내서 장사할 이유가 생겼다며 글을 마무리했습니다.